죽을 때까지 뚝갑해도 시원치 않은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최악의 친일 매국노 이완용의 모든 이야기. 1858년 하늘은 야속하게도 조선의 한 생명체를 탄생시켰습니다. 바로 이완용.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한 인생을 쭉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10살이 되던 해 먼 친척인 이호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같은 가문에서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정실 부인에게 아들이 없었던 이호준은 이완용을 양자로 들이게 됩니다. 양아버지였던 이호준은 굉장히 잘나가는 가문의 후계자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원군의 친구이기도 할 만큼 저명한 인물이었죠. 그렇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이호준의 양자로 들어간 이완용은 큰 부족함 없이 성장하였고 13살에는 명문 양반인 조병에게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완용은 늘 조용하고 신중하게 대답하는 아이였는데 이런 그에게 양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어떤 일에 대해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 너무 적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도 이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남자로서 처세에 대단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습관이니 차라리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완용은 똑똑하고 영리했습니다. 사실 앵간히 똑똑하지 않고서야 훗날 나라 팔아먹는 일은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총명한 두뇌로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하여 1882년 과거에 급제하게 됩니다. 이완용의 출세욕은 그 누구보다 남달랐으며 열정 또한 상당했습니다. 충직한 이완용의 모습에 감명받은 고종은 그를 매우 총애하며 세자를 가르치는 역할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4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이완용은 인생에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시 고종은 관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유경공원이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간 이완용은 영어를 배우게 됐는데 고종은 뛰어난 성적을 받은 이완용을 1887년 미국 주재 공사로 발탁하여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동안 일본 청나라 등 여러 나라의 간섭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죠. 그리하여 2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한 이완용은 근대화된 강국의 힘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자연스럽게 친미파 관료가 되었습니다. 영어까지 원어민 수준으로 마스터 때린 이완용은 1890년에 귀국해 고종의 충직한 신하로서 각종 요직을 역임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도맡았습니다. 심지어 이때까지만 해도 이완용은 반일을 외친 인물이었습니다. 일본 낭인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된 일미사변이 있은 후 이완용은 일본을 피해 고종을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얼마 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는 아간 파천을 주도하여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독립협회의 초대 부회장과 2대 회장을 지냈고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로 세운 독립문 또한 이완용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만든 것이었죠. 그는 한 연설에서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독립을 하면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만일 조선 인민이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거나 해치려고 하면 구라파의 폴란드라는 나라처럼 남의 종이 될 것이다. 세계사에서 두 본보기가 있는데 미국처럼 세계 제일의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나 폴란드같이 망하는 것 모두가 사람 하기에 달려있다. 조선 사람들은 미국같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남의 집에 들어간 고종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고종을 공사관에서 보호하고 있던 러시아는 조선의 각종 이권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내정 간섭도 심해졌습니다. 이에 왕실과 이완용은 그들의 요구를 모두 거절하며 조선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완용은 미국에 의지를 하고자 하였지만 미국도 지들 취할 것만 다 취하고 러시아의 충돌을 피하고자 소극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죠. 당시 친미파 이완용을 견제한 러시아 공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완용은 내가 아는 한 가장 질날뻔 인간이다. 나는 그의 이름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내 재임기간 내에 내각에 복귀할 수 없다. 그는 독립을 떠들지만 친미 하수인 중 하나일 뿐이다. 나는 그를 조선 정치에서 배제시키려 한다. 결국 러시아는 강하게 압박하고 미국에선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이완용은 친러 성향의 대신들에 의해 쫓겨나 전북 관찰사로 좌천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독립협회에서도 제명되었죠. 그렇게 고종에게 팽당한 이완용은 정계를 떠나 고향에 은둔했습니다. 연병 열심히 반일하며 외교활동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날 감히 팽시켜? 라고 생각했는지 이때부터 제대로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이 조정으로 불렀지만 복귀하지도 않았죠. 시간이 흐르는 동안 러이 전쟁이 발발했고 승리한 일본은 조선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때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인정받는 대신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데 서로 인정하겠다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영국은 인도를, 일본은 조선을 지배할 것을 인정하는 2차 영일 동맹을 맺게 되었죠. 이때 정계에 복귀한 이완용은 완전한 친일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을 방해할 그 어떠한 나라도 없게 된 상황에서 이완용은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문제 때문에 두 번이나 큰 전쟁을 치러 이제는 러시아까지 격파했으니 한국에 대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런데도 일본 천황과 정부가 타협적으로 이를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으로 학부 대신이었던 그가 포함된 5명의 대신, 즉 을사오적은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주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런 이완용을 기특해하고 예뻐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보였죠. 물론 이완용은 내각 총리 대신으로 특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친일파 이완용을 비난하고 의병활동까지 일어났는데 그는 이 시국이 어쩔 수 없고 외교권을 일시적으로 맡긴 것 뿐이니 나중에 힘을 키워 도로 되찾아오면 된다고 항변했으나 이후 이완용은 정미 7조약을 맺어 한국의 행정권을 넘겼고 군대마저 해산시켜버렸습니다. 또한 1909년엔 한국의 사법권을 일본에 넘긴다는 기후각서 또한 이완용의 주도로 체결하였죠. 한편 기후각서가 체결된 뒤 매우 아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완용의 친일 행적에 분노한 이재명이란 자가 이완용을 칼로 습격한 것인데 큰 부상을 입은 이완용은 죽는 줄 알았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말아버렸죠. 물론 죽을 때까지 폐렴을 앓았다고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죽지 않게 된 이완용은 대놓고 한때 제자였던 순종을 협박해서 1910년 8월 29일 일본과 한일 병합 조약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한제국, 즉 조선은 공식적으로 멸망하게 되었고 이완용은 공식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당사자가 되었죠. 이처럼 당당하게 일본인이 된 이완용은 일본으로부터 공을 인정받아 백작자계를 받았으며 자금도 빵빵하게 받았습니다. 이후 이완용은 본격적으로 일본인보다 더한 행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이 조선인을 감시하는 조선인 헌병제, 무단 탄압 체제로 조선인을 철저히 탄압하기 위한 헌병 경찰 제도 등 한국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활동한 이완용이었죠. 또한 고종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3.1운동에서 이완용은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잘 듣도록 하시오. 독립운동이라는 선동이 미친 짓이라는 건 여러 유명 인사들이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질 못하니 지금 내가 또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겠고 나는 반대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소. 조선 독립이 다가온다는 말이 독립될 희망이 있긴 있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조만간 독립이 된다 할지라도 만세 삼창한 후에는 그냥 집에 돌아가서 하던 일이나 계속할 거면서 나중에 희망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하던 일을 놓고 만세만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소. 이런 식으로 나대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식의 경고문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감명받은 일제는 백작에서 후작으로 승급시켜 주었습니다. 일본 황실로부터 훈장과 자기 그리고 많은 포상금을 받으며 승승장구하였죠. 근데 재밌는 건 이완용은 일본어를 사용할 줄 몰라서 항상 통역사를 끼고 영어로 대화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는 더 열심히 일제에 충성해야겠다 생각했는지 창덕궁을 일본 황실의 별궁으로 만들자며 지가 적극적으로 두 번이나 건의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땐 일본에선 좀 심하다 생각했는지 거절한 게 코미디죠. 둘은 또 얼마나 좋아했던지 당시 오직에 벌었던 돈을 부동산 투기로 돌렸으며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만 해도 현시가 600억 원대에 이르렀고 부동산까지 합치면 수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근데 또 해방 전에 부동산을 싹 팔아버려서 후에 환수한 땅은 그의 전체 부동산의 0.0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환수된 게 거의 없으니 여전히 그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는 게 유감이죠. 철저한 기회주의자이며 변절주의자였고 총명한 두뇌를 민족 팔아먹는 데 열심히 사용하여 현재까지도 배신과 매국의 상징이 된 친일파 이완용. 그는 1926년 2월 11일까지 누릴 것 다 누리다 67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엔 고종 사후 이후 최대 인파가 몰릴 정도로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에도 그를 향한 민중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수준이었는데 그가 죽은 뒤 동아일보는 이런 기사를 적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족 팔아넘기고 후작받은 이완용은 어제 죽었다. 지옥행이 분명한데 무척이나 고달플 것이다. 왜냐하면 조상님들께 두들겨 맞을 테니까.